초등학교와 중학교, 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 중 하나가 바로 수학이 아닐까 싶은데요. 방학을 맞아 중학생들에게 수학의 재미와 흥미를 안겨줄 특이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정세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호동 시스템을 이용한 4차원 도형 만들기. 어린 시절부터 갖고 놀던 익숙한 도구 안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4차원의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옆 교실에서 진행 중인 비눗막 속의 수학 원리 찾기. 단순해 보이는 실험 속에는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최적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으로 꼽히던 수학은 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그저 재미있고 신기한 놀이로 다가옵니다. 북부교육청이 마련한 수학 캠프에서는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수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는 놀이와 게임으로 풀었습니다. 학교에서 설명만 듣고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게 많은데 직접 활동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좀더 쉽게 풀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솔직한 생각은 어떨까? 어렵고요. 되게 뭔가 거리감 느껴져요. 좀 이상한 숫자 같은 걸좀 크고. 머리 아파가지고. 수학 안, 솔직히 잘안 하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 10명 중한 명이 수학을 포기한 상황. 수학에 대한 관심과 접근을 달리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방학 중이지만 참여했습니다. 이제 수학이 꼭 문제만 푸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수학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고 이제 아이들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이제 재미있는 과목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수학 억고 캠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이번 캠프는 수학 원리에 대한 이해는 물론 사고력을 키우는 팀별 수업과 협동심을 키우는 단체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